앞에서 돌을 내고 뒤에서 내리는 방식입니다. 아까 보시면 고항에 사실 정말 우리나라처럼 언제 도착할지가 나타나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오시기 전에 버스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해보시면 이렇게 어디 내리는지 표시가 되고요. 방송으로도 얘기했어요. 중국어나 영어나 뭐 그래서 이용하시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내일 태풍이 온대요. 그래서 와, 뭐 카지노들, 오 카지노, 마카오 뭐 카지노. 마카오의 전경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야경을 구석구석을. 그리고 제가 간 건데 이제 마카오도 버스 안에서 물이나 음료수나 과자 같은 걸 먹는 거를 이제 금지하고 있네요. 거기에 대한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. 마카오 뭐 버스 이용하시는데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 물이나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마카오의 거리입니다. 저녁인데요. 약간 별물이 화려하지 않은 곳. 시민들이 사는 마카오는 카지노, 뭐 호텔로 팔락? 소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소소한 서민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. 버스를 내리고 자본이 들어와서 빈부익부 현상이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. 거리를 보시면 외국을 나가면 그 거리를 봅니다. 여기가 지금 거의 다운타운 쪽이 시내 쪽인데 휴지감은 없어요. 미화원이 다 쓸렀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월요일 저녁이면 또 아침에 알고 있거든요. 거리가 되게 깨끗해요. 쓰레기가 별로 없고 우리나라 중국 가시면 뭐 영등포나